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본석 TV 정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연풍에 탐색으로 왔다가 점심 식사를 딱 하고 났는데 바로 옆에 수수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산지에 가시면 만약에 수수가게가 있을 때는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근 지역에 대한 그 석질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제일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요. 자, 제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예, 반갑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뭐 자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 매우 순수하고 산뜻한 그런 또 햇돌레음이 이렇게 쫙 풍기는 그런 멋이 있어요. 연풍에서 이 가게를 여시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이 가게를 하시면서 돌을 이제 좋아하시니까 돌을 이렇게 즐기시고 또 서구들도 만나시고 수수께 활동도 많이 하시죠? 괴산 서구회라고. 네. 네. 예. 괴산 서구회 예. 지금 고문으로 예. 계신 우리 박기택 고문님이십니다. 아, 예. 오늘도 어디 지금 탐석 혹시 다녀오셨나요? 예. 네. 혹시 가신 데 어딘가요? 문경 쪽에 뭐 네. 작업을 한다 그래가지고서 네. 갔다가 한 2시간 된 게 다 한 개도 못 하고. 네. 박기택 고문님은 문경 쪽에 가서 빈소 놓으시고 저희들은 연풍 인근에서 하고 또 빈 꽝이었습니다. 요즘이 참 힘들어요. 이제 네. 멀어져요. 이제부터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맞습니다. 자, 그 연풍에서 아무래도 가게를 운영하시니까 주로 이제 이곳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 토종석이라든가 뭐 이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 간단히 요약해서 연풍이나 괴산 일원에서 나오는 돌에 관한 어떤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짧게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그 오돌토돌하게 그 네. 뭐 좀 굵은 그런 옛날에 그 밥풀석이라는 거는 안 나오고요. 아, 예. 그렇고 여기는 조금 자르면서 쇳소리가 나요. 이렇게 딱 네. 쇳소리. 네. 스타찌라 그러죠, 스타찌. 네, 스타찌라는 예, 예, 예. 석이 이제 나오는 데가 한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네, 네, 네. 지금 거의 이제 고갈이 돼가지고, 예, 예. 예. 이제 산 쪽으로다가 이제 계곡 같은 데로 들어가면은 이제 가끔가다 장마지고 그러면은 그냥 뭐 한두 자씩 그 아마 그 거의 그 탐석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들이 거의, 이렇게 거의 네 이렇게 지금 보면 예. 밑에도 이렇게 쭉 돌이 이렇게 좀 쌓여 있고. 그리고 위에도 아주 정갈하게 연출해서 쭉 해놓으셨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은 돌들을 이렇게 좀 설명을 조금씩 곁들이면서 이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선 요거 한번 예. 자 요거는 어디에서 탐색하신 건가요? 이거는? 그거는 여기 연풍 대월에서 아 요거요. 네네네. 아 요거는. 연풍서 한 5km 정도 떨어진 데 가면요. 네. 계곡 쪽에서 나오는. 아, 예. 예 이렇게 보니까, 예. 그, 우측봉인데 말이죠. 예. 저 멀리, 주봉이면서도 원봉이고. 여기 물도 약간 네. 좋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운데 봉과 예.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물고임이 이렇게 살짝 모래층까지 해서 계곡경이 아주 멋지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이즈가, 사이즈도 우리가 즐길 만한, 그, 정말 그, 약 한 30여 센치 되는데요. 네.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자, 사장님 여기, 박기택 사장님. 자, 여기 물 한번 쳐주시고요. 네. 네, 모래를 앞쪽으로도 다 쳐주시고, 예, 깔끔하게. 네. 자, 제가 보기엔 이게 연풍 고유 특유의 그, 토종석. 예, 그런 돌로 보여요. 네. 우리 저, 여기 인공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런 돌 한 점 하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없어요. 자, 이게 낮게 깔리는 듯 하면서도 아주 오밀조밀 신미하게 변화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메리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른쪽 저 꼬리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이 아주 백미예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 해안경이 쭉 펼쳐지면서 좌측으로 약간 굽어 돌아가는
그리고 좌우의 어떤 끝단이 참 좋은 모습들이 정말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앉아서 다 보고 있으면은 정말 돌멍 때리기 좋은 그런 놀이 아닌가. 예, 역을 한번 보여드리고 아, 싶어요. 예. 네, 적어도. 이거 독감 또 있잖아, 독감. 네. 이게 단봉이면서도 굽이굽이굽이 저렇게 변화가 아주 좋은, 그러면서도 좌우의 능선의 대비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네, 근데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돌이, 자 한번 보세요. 앞쪽으로 깊게 파임의 변화라든가 날등의 모습들이 정말 그 살아있는 듯한 그런 단봉으로서의 아주 멋을 한껏 뿌리고 있는, 작지만 아주 좋은 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다. 이건 정말 깔끔하네요. 그죠? 네. 이렇게 보니까 요게 매력이네. 네. 왼쪽 능선하고 약간 그 앞쪽으로 해서 또 역시 똑같이 사면으로 쭉 훑고 내려오는 요두 개의 라인이, 그런가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곡선을 유지해서 볼록하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후덕한 어떤 불심이 떠오르는 듯한 그런 봉으로 이제 요거 변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장님, 이건 어디 돌인가요? 어떤 거예요? 제법 그거요? 변화 좋아 보이는데. 그것도 문경. 아, 문경이. 여기 문경이 가까우니까, 예. 네. 남한강과 거의 같이 할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뭐 점촌, 구랑리, 문경 이쪽이 또 굉장히 유명한 돌밭들이 많죠. 이렇게 이제 변화석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한번 살짝 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그 무령을 떠올리게 하는, 뭐 닭이라고 그럴까요? 세로줄 무늬, 그리고 지금 눈도 이렇게 동그랗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령도 무령이리니와 그 주름의 변화가 멋들어지고 좀 먹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변화가 좋습니다. 자, 이 돌을 보면서 이렇게 풋풋한 햇돌레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어요. 요걸. 네, 이게 재밌어요. 이게 암두가 약간 사각형꼴로 치솟아오른 것이 매력 있고, 그 왼쪽 아래로 단지고 또 앞쪽으로 이렇게 굽이굽이 다늘져서 만들어 내려오는 형태가 그런 그 바위경으로 또 새로운 모습이죠. 훌륭하다. 네. 사장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연풍돌을 비롯해서 보니까 문경 쪽에 돌로 꽤 있네요. 네. 그래서 같이 공부가 잘 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그 영상을 보시면 혹여 또이 부근에 이제 탐석을 또 오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장님 전화번호가 자막이 나가게 되면 먼저 문의가 오면은 좀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